자,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기본부터 조금 잡아서 나갑니다. 아직 들었던 사람 많은 건 아는데, 합집합, 합하다는 뜻의 영어가 뭐였어요? 내가 항상 이렇게 수업해줍니다. 왜냐하면 까먹지 말라고. 헷갈릴 일은 없는데 하다 보면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얘 잡아주는 거죠. 합하다는 영어가 뭐예요?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잠깐. 하여튼 유니온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유니온. 아, 이거죠. 유니온 맞나? 요때 요거를 따라가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알고 있으면 헷갈릴, 그러니까 당연히 쌤 영어 단어도 모르는데 하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일단은 알아야 되는 단어고, 그래서 요 모양 따서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기호를. 그래서 얘는 합하다 라는 뜻이고,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는 A합 집합 B의 원소라는 놈, X는 A에 포함되거나 B에 포함되는 그런 X를 A합 집합 B의 X 원소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맞지? 또는 이기 때문에 A에 포함되거나 뭐 B에 포함되거나, 맞죠? A, B에 같이 포함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합집합의 성질,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정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자, A는 B의 부분 집합이죠. A는 B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야. 맞지? 당연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 집합의 성질 중에서 내하고 똑같은 자신은 부분 집합으로 성립하거든. 그래서 A는 B의 부분 집합일 때 일반적인 벤다그램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입니다. 맞죠? 맞니? 자, 그래서 요거 보고 생각하는 거지. 아,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A랑 B랑 합해버리면 뭐가 되구나? B가 되구나. 집합은 중복을 중복으로 두 번씩 적지 않죠? 맞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합해봤자 그냥 B 전체가 됩니다. 이 말이고, 당연히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면 A 합 집합 B는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합 집합 B가 B라면 두 개 더 있는 게 B라면 또 이런 그래프죠. 맞죠? 그러니까 아, B는 A를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A랑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합했다 하면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그리고 A랑 A랑 합해도 A가 나옵니다. A제곱 이런 게 아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A합 집합 B는 A를 반드시 포함하겠죠. 왜? A랑 B랑 합한 거는 당연히 A를 포함하고 있겠죠. 얘는 A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찬가지 A합 집합 B도 B를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벤다그램 그려놓고 그냥 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교집합이죠. 자,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내가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적기 귀찮아서 그냥 읽어줄게요. 인터셉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웃지 마라! 내가 모르는 게 아니... 아, 야들 진짜... 맞죠? 인터셉션 이런 단어가 있어요. 빨리 찍어야겠죠, 이러면. 자, 일단 이때 이 모양 따서 요거예요, 요거. 알겠니? 앞에 있는 I, 필기체 모양 따서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 요 모양 따서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겹치다라는 부분입니다. 교가 만날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따지면 A와 B의 공통에 해당되는 겹쳐있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 교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정리해버리면 이 X라는 거는 A 교집합 B의 원소는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그러한 X를 원소로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앞에서 봤던 합집합은 뭐였어요? 또는으로 나왔죠. 맞지? 교집합은 그리고로 나옵니다. 이거 항상 언급됩니다. 또는 나오면 다 합집합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면 다 교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지금 듣고 이해해버리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때 A랑 B랑 공통부분은 A입니다. 맞니? 이해됩니까? B가 요 밖에 있는 게 B가 아니고 이게 전체 다가 B입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공통부분은 A. A가 B를 포함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통부분은 B가 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A라는 말은 A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A랑 B의 공통이 A라는 말은 맞지? B는 A를 포함하고 있다. 똑같은 말이고요. A가 공집합이랑 공통이 있을 리가 없죠. 공집합은 어느 수가 아무것도 없는 놈이거든. 따라서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두 번째, A랑 A의 교집합은 A죠. 말도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A 교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A 교집합 B는 A와 B의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정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서로소라고 나옵니다. 서로소. 우리가 배웠던 흔히 얘기하는 실수전체, 자연수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한다는 말은 서로소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소요. 서로소의 정의가 뭡니까? 일일수요. 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소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정의를 제대로 얘기한 사람 잘 없죠?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거의 90%죠. 그러니까 막 애들 얘기하지. 못 나누는 두 수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서로소 맞아요. 정의는 최대 분약수가 1인수입니다. 그러니까 1을 제외한 나머지의 약수가 없어야 된다는데 실제로 딱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최대 분약수가 1인수. 맞죠? 지연이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연수 집합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만 여기 있는 그냥 일반적인 집합 파트에서는요. 두 집합이 서로서라는 말은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냥 A 집합과 B 집합을 벤다이그램으로 그려놨을 때 A와 B는 떨어뜨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경우를 서로서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일단 문제로 정리합니다. 자, 좀 귀찮겠죠? 초반이라서 개념 파트라서 좀 귀찮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A합 집합 B라고 되어 있어요. A랑 B랑 합하랍니다. A 357, B는 5678. 두 개 합하버리면 어떻게 나와요? 3, 5, 6, 7, 8이죠. 공통은 한 번밖에 안 됐습니다. B 교집합 C네요. 자, C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앞으로 문제 구할 때도 항상 이런 거 조건 제시법으로 나오면 어디서 나올 법으로 바꿔놓고 보세요. 10의 양의 양수 뭐 있어요? 1, 2, 3, 4, 6, 10입니까? 맞죠? 됩니까? 자, 요거 정리해놓고 자, B와 C의 공통 부분이야. 그럼 뭐 있어요? 6 있습니까? 됐죠? 끝났나? 그 다음 세 번째 B합, C합, C 한 다음에 교집합. 갈로의 의미는 알고 있죠? 뭔지 알아는 거. B합, C합, C부터 먼저 합시다. B합, C합, C는 뭔데요? B랑 C랑 합하래요. 그러면 다시 1, 2, 3, 4, 5, 6, 7, 8, 12 이렇게 나오나? 맞죠? 교집합 A죠? 맞니? 그러면 뭐돼요? 3, 5, 7입니까? 여기도 3 있고 5도 있고 7 있죠. 아, 그래서 3, 5, 7. A라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4번. 얘도 마찬가지네요. 쌤,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자. A 교집합 B 하자. A 교집합 B 뭔데요? 5, 7. 공통 부분이죠, 교집합은. 얘랑 합하라, C를. 그러면 C가 얘기 때문에 얘랑 5, 7이랑 엄청버리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까지 나오고 일단 그 다음 6 나오고 다시 7 나오고 10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 16번 봅니다. 자, 두 집합 AB에 대하여 A는 small a, C, D를 갖고 있고 A 교집합 B는 C, D이고 A합 집합 B. 자, 집합이 두 개 나온다면요.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면 편합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쌤, A라는 놈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B라는 놈도 이렇게 나와요. 맞죠? 일단은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무조건 작은 영역부터 찾는 거야. 작은 영역. A 교집합 B 얼마인지 알죠?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C랑 D가 들어갑니다. 근데
집합 A에는 A, C, D라는 원소가 있다면 여기가 C, D가 있으니까 여기는 A가 있겠죠.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라 나왔습니까? A합 집합 B는 A, B, C, D이거든. 그러면 A, B 없죠? C, D, E 됩니까? 자, 이렇게 됐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집합 B야.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읽으면 되죠. 자, 답 적을 때 집합은 항상 중괄로 적어야 됩니다. 중괄로 안 적으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A 빼고 다 적으면 되네요. B, C, D, E. 요렇게 하면 금방 구해진다 라는 거죠. 내용은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자, 17번 봅니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자, 형태부터 봅시다. 문제에서 첫 번째, A는 A합 집합 B를 포함하면 안 돼요. A가 A합 집합 B를 포함할 수 있니 없니? 있습니다. A가 A합 집합 B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A합 집합 B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 A합 집합 B하면 뭐 돼버려요? 네. A 되죠. A는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네.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은 부분 집합을 포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 맞지? 맞니?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A교 집합 B는 B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A교 집합 B라는 말은 AA와 B의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A교 집합 B가 A래요. A교 집합 B가 A면 어떻게 적어요? 일반적으로 A가 이렇게 나오고 B가 이렇게 나오면 A교 집합 B는 A 맞죠? 맞지? 여기일 때 A는 B를 포함한다. 안 됩니다. 맞죠? 근데 항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A랑 B랑 같아버리면 얘는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아예 틀렸습니다는 아니야. 원래는 이 문제에서 항상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안 되는 것뿐. 오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될 수도 있고 성립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4번, B가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라고 나오면 얘는 B 안에 A가 나오겠죠. 맞지? 됩니까? 그러면 A교 집합 B는 B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가 A를 포함하면 A교 집합 B는 B입니다. 맞나? A교 집합 B는 뭐로 나와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A로 나와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A와 B가 같다면 성립입니다. 알겠어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이랑 합하면 공집합 나온대요. 얘는 무조건 틀렸나? 얘는 무조건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틀렸죠. 맞지? 근데 A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두 개 앞에도 공집합이죠. 맞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합 문제는 하나씩 꼬여져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정리해봐야 돼. 그래서 초반에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 정리할 때, 시험 대비도 할 때는 집합 파트나 명제 파트에서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18번 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교 집합 B가 2, 4로 나왔어요. 자, 일단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교 집합 B가 2, 4를 원소로 가진다는 말은 둘 다 2, 4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A에도 2, 4가 있어야 되고 B에도 2와 4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2, 4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100% 4예요. 맞니? 그럼 A는 무조건 5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도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2, 4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쌤, 얘가 2라고 가능해버리면 얘가 4가 돼야 되죠. 맞지? 또는 쌤, 만약 얘가 2라고 가정해버리면 얘는 4가 돼야 돼요. 맞지? 그럼 두 가지 가정이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얘가 4라고 가정해버리면 B가 4기 때문에 얘는 6이 돼버려요. 맞지? 이거 성립 안 한다. 맞지? 그럼 B가 2라고 가정해버리면 B 플러스 2는 4로 나오죠. 그래서 아, 얘는 B가 2다. 문제에서 A 빼기 B 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 할만합니다. 맞죠 지금? 자, 그 다음 두 집합 AB에 대하여 A교 집합 B가 2하고 5래요. 이 말은 쌤, 얘는 100% 얼마예요?
옵니다. 자, 여기는 식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내가 지금 알아보기가 좀 힘드네요. 맞죠? 그러면 일단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4가 5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a제곱은 얼마 되죠? 1. 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요. 쌤, a가 1일 수도 있고요.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가 생겨져요. 맞지? 자, a가 1이라고 가정해버리면 집합 a는 그대로 2, 3, 5죠. b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a가 1이라고 가정해버리면 2, 4, 5입니까? 맞니? 그럼 얘들 둘이 정리한 a건 집합 b는 어떻게 나와요? 2, 5로 나오니?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맞는 성립하는 답이죠. 자, 근데 A가 이런 경우 다 해봐야 된다. 가끔씩 문제가 미쳐가 두 개 다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버리면 어차피 집합 A는 2, 3, 5가 돼요. 근데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4, 3 돼버리죠. 됩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A가 집합 B는 어떻게 나와요? 3. 3입니까? 맞아.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얘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A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S반보다 좀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S반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내용이 이해 안 되거나 하면 마치고 쌤하고 조금 더 합시다. 어차피 이제 시간 투자 좀 더 해야 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19번 봅니다. 다음 집합 중 A는 자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야. 맞죠? 뭐 있습니까? 2, 3, 5, 7 끝이죠? 자 그나마 알바야 돼. 맞지? 9가 안 나오잖아. 자 X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자 얘는 뭔데요? 1, 3, 5, 7, 9. 얘는요, 10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 2, 4, 6, 8, 10. 맞니? 그 다음 얘는 4, 8, 1, 4, 6, 1, 4, 6 다 나왔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와 서로 선인 거야. 집합에서 서로 선은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된다 했죠. 맞니? 집합에서 서로 선은 공통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럼 공통 부분 없는 거 뭐 있어요? D랑 E죠. B에는 뭐가 있어? 이미 3 나와버렸고, 여기서는 2가 이미 겹쳐버렸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돼야 돼요? D랑 E. 됩니까? 네. 됐어요? 집합도 뒤쪽 가면 어려운 거 많아요. 지금 하여튼 제대로 잡아놔. 첫 반, 요거, 요기를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 해놓으면, 어렵게 생각하면 뒤에 가면 좀 좌절을 느낄 겁니다. 자, A를 1, 2, 3, 4, 5, 6이라고 하고, B를 4, 5, 6, 7, 8에 대해서 A교 집합 X를 X라 하고, A교 집합 B 합집합 X를 X라 한다. 자, 이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 내가 지금 지난 수업 시험 대비나 뭐 빠져가지고 못 들은 사람 있을 건데, 부분 집합 파트, 2강 파트죠? 부분 집합 파트 할 때요, 쌤이, 중요하다고 한번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시험은 나오더라도 이렇게는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는 중요한 유형은 유형만 그런 거고, 문제는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일단 한번 해봅니다. 요거 조금 중요하니까 체크 정도는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A교 집합 X가 X입니다 라는 말을 내가 바꿔서 정리해야 돼요. A교 집합 X는 X. 자, 요거 바꾸면 어떻게 되죠? B가 X가... 너가 알고 있는 대로 A랑 X랑 공통을 구했더니 X가 나왔다. 이 말은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어떤 모양인지 너가 유추를 해야 되죠? 네. 어떻게 돼요? A가 X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맞니?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한번 볼게요. 얘는요, A교 집합 B와 X를 합했더니 X가 나왔다는 말이잖아. 이건 어떻게 돼? A교 집합 B와 X는 누가 누굴 포함하는 형태가 돼요? 두 개 합했더니 나왔다는 말은 얘가 큰 걸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니까 X가 얘를 포함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돼요? X는요, A에는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되고, 그 X는 다시 A교집합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이 말이죠. 됐니? 이렇게 나왔을 때 이 X의 개수, 물었어요.
X의 개수라는 말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 말입니다. 그러면 X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2의 자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얘는 가장 커봤자 A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가장 많아봤자 A 1, 2, 3, 4, 5, 6, 인 6개의 원소를 가지는 2의 6승이에요. 맞니? 근데 이 X가 A교집합 B를 포함한다 했거든요. 이 말은 X는 A교집합 B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반드시 가지고 있거나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다, 포함하지 않다 했을 때도 지수에서 빼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빼기 얘의 원소를 적어주면 돼요. 자, A교집합 B가 어때요 지금? 공통만 한번 해볼게요. A교집합 B 4 있습니까? 또 5, 6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형태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문제 유형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A, X, B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 문제에서. 그러면 이 X의 개수는 어떻게 나온다? 2의 B의 원소의 개수 맞죠? 조금 유식하게 됐죠. 2의 MB 빼기 NA 이게 답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정리하기 엄청 빠릅니다. 근데 이건 많이 나온다 했어요. 됐죠?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